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사이클링 플랫폼의 설립자이자 기획자이신 김대영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에 앞서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이클링 플랫폼은 친환경 그린시티를 지향하는 플랫폼인데,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는 많이 받지만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지요. 네. 사이클링 플랫폼은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면 매연이 발생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절감하거나 내지는 이용하지 않을 때 사이클링 코인으로 보상을 함으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소비자들께서 사이클링 코인을 얻을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희 사이클링 플랫폼의 목표는 메이킹 어 클린 월드, 깨끗한 세상 만들기인데, 네네.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보고 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그러죠. 네.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헬스 밴드를 착용해서 내가 이제 걷거나, 네. 또 집에서 가정용 헬스 바이크라 그래서 운동기구, 네. 헬스 바이크나 이제 런닝머신을 뛰게 되면 네. 몸도 건강해지고, 그 사용한 거리 미터당 사이클링 코인이 방출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직접 친환경에 기여, 예를 들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매연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미세먼지 주범이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런데 일반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네. 사이클링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기 바이크, 일반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매연이 발생이 안 되지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메타당 사이클링 코인을 얻을 수가,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고, 네.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사이클링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와트당 사이클링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가정일 보다가 사이클링 플랫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태양광 사이클링 플랫폼의 태양광 전지라고 하죠. 그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할 경우 또한 그걸로부터 발생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사이클링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전기를 사용할 경우는 아니고 전기를 생산될 때마다 얻게 돼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사용한 아, 네. 전기를 당연히 생산해서 사용은 되는 거고, 네네네. 네, 일조량에 따라서 이제 뭐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네네. 그 사이클린 태양광을 용량을 더큰걸 셋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코인을 네. 얻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한전으로 보내지거든요. 아, 네네네. 대표님께서 아까 헬스용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혹시 집에서 사이클 좀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린 헬스 바이크는 네. 블루투스로 저희 사이클링 게임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 바이크에 페달을 굴리면 게임 네. 속에 있는 내 캐릭터가 전진을 하고, 아, 네. 핸들을 당기면 점프를 하고, 오른쪽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동을 하면서 아, 네. 15가지의 게임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내기도 하고 아, 우리 네네. 와이프랑 설거지 내기도 하고. 아, 좀 이게 닌텐도 위 비슷한 그렇죠. 개념인 그래서 거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 재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운동하니까 살도 빠지고, 그리고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코인이 채굴이 되니까 아, 네네네네. 보상에 대한 것도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다면 사이클링 코인을 얻게 됐을 때 소비자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사이클링 플랫폼은 상위의 JPay 플랫폼이라고 하는, 현재 JPay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을 하고, 다음 달에 나오는 JPay 카드를 통해서 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네. 결제가 가능한 JPay 플랫폼이라는 생태계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사이클링 코인은 JPay 플랫폼 생태계에서 일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네네네. 또 이제 사이클린 말씀드린 상품, 헬스 바이크, 헬스 자전거, 헬스 바이크,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렌탈을 하게 되는데, 렌탈 요금 결제를 사이클링 코인으로 하게 됩니다. 예, 네. 네네네. 그렇게 되면 매달 고정적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가령 2달 연속으로 결제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전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시동이 안 걸리게 아, 스마트 네. 컨트롤의 기능이 지원이 되죠. 아, 그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내장되어 있는 거군요. 네네.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스마트 컨트롤의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게 네네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응용해서 만든 이제 생태계입니다. 아, 네. 아까 JPay 가맹점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지금 대중들께서 뭐 상용화돼서 가서 직접 음식을 주문한다든지 할수 있는 가맹점이 좀 있을까요? 대중들께서 알 만한? 일단 저희가 전국 200여 가맹점이 있고요. 네네. 일단 집중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 IT 산실이라고 하는 가산동 디지털 밸리, 지밸리라고 하죠. 네네네. 지밸리 인근에
약 한 50여 개 가맹점이 있어서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를 나오게 되면 그 인근 디지털 밸리 내에서 뭐 자유롭게 삼겹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머리도 깎고 네. 뭐 옷도 사고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링 플랫폼 직원분들 회식은 JPA 가맹점에서 진행을? 당연하죠. 회장님께서는 한국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기반 플랫폼을 구성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사전조사에서 알게 된 부분이 ICO 전 단계에서 회사를 인수하셨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1600여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1600여 종과 그 다음에 현재 신규로 ICO하고 있는 일반 코인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코인들 가지고 오퍼레이팅 중에 있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거는 들어본 바가 없고 저희가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저희 사이클린 코인으로 홍콩에 기반을 둔 홍콩 지역 내 1000대의 공유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는 캐치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 60%를 네. 저희 사이클링 코인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아, 코인으로만 인수를 하신 네네, 건가요? 네네, 코인으로만 인수를 했죠. 이제 그 이거 자체가 이제 아마 최초이지 않나 싶고요. 네, 제 생각에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상장되어 거래 중인 것도 아니고 네. ICO 중인 코인으로 인수를 했다는 거는 네. 우리 사이클링 플랫폼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우회적으로 네. 인정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저는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친환경인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친환경 목적을 이루고자 플랫폼을 지금 구성하게 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구상에 12억 대의 자동차가 다닙니다. 네. 그리고 연간 미국에서는 5만 3천여 명, 영국에서는 5만 5천여 명. 네. 그래서 직접적인 환경 오염의 피해자들,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일반 암호화폐는 다르게 보통 암호화폐 신규 암호화폐들은 백서라는 걸 통해서 비전을 명시를 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이클링 플랫폼은 이미 백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생태계가 90% 이상 구축이 되어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사이클링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국내 이제 최고 자율주행 부분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이제 김진효 박사팀이 네. 저희 멤버로 들어와 있고 내년 하반기, 빠르면 상반기에 사이클링 전기자동차를 직접 이제 출시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네네네. 그리고 자체 전기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사이클링 방출권을 이제 다른 자동차, 전기자동차 회사가 그걸 가져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 네. 그 해당 전기자동차를 통해서도 코인을 방출할 수가 얻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사용자들은 일반 전기자동차보다는 내가 타고 다니면서 네.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이클링 네, 방출이 그럼요. 되는 자동차를 타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12억 대의 자동차가 언젠가는 분명 네.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가 될 텐데 네. 그 모든 교체되어 있는 자동차에 사이클린 네. 코인이 함께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네. 혹시 아까 언급해 주신 JPay 카드에 대한 발급에 있어서 상용화된 출시 확정된 일자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JPay 카드는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네. 이제 정부 당국에서 7월부터 일반 마그네틱 카드를 다 IC칩 카드화하는 정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5월 초에 이 마그네틱 카드가 나와서 테스트 중에 있던 중에 정부에서 어차피 7월에 다 바꿔야 되니 IC칩을 네. 넣어라 그래서 현재 다시 IC칩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마음이 쓰리시겠어요. 아, 쓰리죠. 그래서 이제 한 5, 6주 정도 뒤로 밀렸는데 네네네. 예, 대신 이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저희 이제 JNU 그룹 이제 사이클링 플랫폼은 상위에 JNU 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JNU 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네. JNU 그룹 산하에 코코스닥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네네. 다음 달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대신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10여 종의 암호화폐가 JPay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네네. 중간에 연결고리 되는 아, 이른바 네네. PG사, 이니시스 같은 PG 업체 네네. 있죠. 근데 우리는 앞에 C가 붙어서 크립토커런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아, 네. CPG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우리가 JPay 플랫폼이 그걸 개척을 하게 되고 네네. 예, 이 부분에 좀 더 섬세한 런칭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으로 네. 이제 5, 6주 정도 앞으로 카드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네.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있어서 네. 이제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어느 날 일어나서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돈이 반토막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암호화폐를 기반하여서 네. 현물을 거래할 경우에 네.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암호화폐는 결국에는 암호화폐, 크립토 커렌시, 커렌시는 결제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네네. 다 결제를 하고 싶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 때문에 결제가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승인 시간, 컨펌에 따른 승인 시간 이 부분이고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27만 개 가맹점이 있지만 결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40%의 세금을 내요. 4,000원짜리를 결제하면 1,600원이 세금이 나가죠. 네네. 근데 저희 JPay 플랫폼에서는 JPay가 변동성에 대해서 버퍼링 역할을 버퍼존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중간에 JPay가 그 충격을 다 감당하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가지고 우리 JPay 플랫폼에서는 직접 결제를 합니다. 4,000원어치 커피를 4,000원어치 비트코인만 가지고 네. 중간에 있는 JPay가 매개가 돼서 자동 교환, 실시간으로 자동 교환 거래를 통해서 네. 이제 가맹점 결제를 하게 되죠. 근데 유저의 UX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지정을 하고 4,000원짜리 커피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밑단에는 네. 비트코인이 JPay와 교환 거래가 되고 네. 근데 JPay는 변동성 있는 암호화폐인데 네. JPay는 JPay 실버라고 하는 고정형 암호화폐와 네. 실시간 전환이 또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JPay는 JPay라고 하는 변동성 퍼블릭 블록체인과 JPay 실버라고 하는 고정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합쳐진 세계 최초의 이중 코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중 코인 구조를 통해서 변동성과 이제 그 고정형 네네.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지금 현재 가격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뭐 네. 7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커피 한 잔의 값이 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떨어졌을 경우 네. 오늘 얼마에 책정된 가격으로 샀던 비트코인으로 샀던 커피 가격이 내일은 좀 더 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오늘 700만 원일 때 4천원 어치의 비트코인이 결제가 됐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가맹점 주인 그걸 받는 사람이 변동성을 다 짊어져야 됐어요. 네 네. 근데 그 JPay는 변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JPay 실버, 고정형 JPay 실버로 이미 가맹점주에게는 지급이 됐기 때문에 네네. 사용자도 현재 시세대로 결제를 하게 되고 네. 받는 사람도 현재 시세대로 1원, 한 개가 1원인 JPay 실버를 받았지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할 게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이제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내가 코인에다 투자를 하고 현재 쓸 돈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기존 현재 방식대로면 내가 10만원어치든 100만원어치든 먼저 판 다음에 그럼 그 대금이 내 계정에 들어오면 내가 그걸 출금 신청을 해서 찾은 다음에 써야 맞습니다. 됐는데 네. 지금은 100만원어치 10만원어치 팔 필요 없이 네. 원하는 금액 5천원이든 만원이든 결제 금액만큼만 우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이 차감이 되니까 네네.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네. 네. 현재 지금 회장님께서 저희 블록체인 오픈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 네. 회장님에 대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저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바라보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고 네.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 사이클린 플랫폼과 JPay 플랫폼이 검은 머리와 검은 눈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 우리와 피부색과 언어가 사용 언어가 달랐다면 훨씬 더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됐을 텐데 네. 사실은 저희 사이클링 플랫폼과 JPay 플랫폼은 외국에서 더 유명합니다. 아, 네네네. 네, 그게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한국 사람들이 그다지 이제 한국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질 네. 않는다는 게 좀 아쉽고 대신 이제 미래가 밝다는 건 뭐냐면 이제 분명히 이 암호화폐는 결제 도구로 완성이 될 때가 이제 그 백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결제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향후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네. 결제를 상용화하는 데는 좀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아, 사실 네. 이 부분은 라이트코인도 마스터카드랑 제휴해서 결제를 하려고 라이트페이 회사를 만들었다가 네네. 2년 만에 두 달 전에 드롭을 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언젠간 JPay 카드로 네. 출근길에 커피 사 먹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너무 소중하신 시간 감사하고요. 네. 토큰버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